오늘 우리 닭다리 플러팅 했지, 형님? 네, 닭다리 플러팅. 일단 닭다리 뜯어보겠습니다, 형님. 예. 닭다리는 내가 먹는 걸로. 아우, 그만, 이거 봐요. 입 모양 이렇게 되죠? 있었는데? 없어요. 예. 쌈추인데요. 야, 이거 쌈 싸가지고. 어머! 상추 쌈을 해먹으려고 하나요? 저도 면을 쌈에 상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냉면도 싸서 먹는 거 좋아하고. 여기에 고기 넣고. 와, 와 이게 대박이네. 돼지 불고기. 면에다. 맛있나? 맛있어. 쌈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. 나도 쌈 한 개 줘봐. 쌈 한번 보자. 쌈에 쌈 키 좋아. 와. 그러네. 어머머머. 아 좋아 좋아. 야, 요거 좀 부럽다. 야, 요거 좀 부럽다. 와, 근데 햄 싸드릴까요? 와, 근데 햄 싸드릴까요? 아, 예, 괜찮아. 아, 맛있어. 아, 겉절이 올려서. 아, 겉절이 올라갑니다. 겉절이 올라갑니다. 이야. 아, 맛있어. 아, 겉절이 올려서. 야. 이야. 어, 조상추. 조상추. 아, 저 조박력. 두 선수의 합산 맞짱 이후에 몸무게는요? 255kg. 와. 255. 야, 뭘 돼? 이렇게 뭘 해? 형님, 아, 나 뭘 돼? 아니, 배가 아니 왜 안 나? 왜 배꼽으로 인사해? 김태균 선수가 체중을 쟀을 때 120 8kg이 나오면 패하게 됩니다. 129kg이 나오면 무승부가 됩니다. 안 돼. 130kg가 나오게 되면 130kg 이겼는데? 이겼는데? 이겼어? 이겼다고? 돈줄이 승진 가능이 됩니다. 자, 넷째 장자 하나, 둘, 셋, 넷. 121.600g. 아니 왜 다이어트를 했어? 행복한 맞자가 맞자 때문에 선입니다. 17kg. 고생했다.